자, 그럼 복층 구조물이 무너진 상황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은 비명과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아비규환이었는데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대부분은 사고가 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뒤늦게 필사에 탈출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박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손님 여러 명이 좁은 계단을 급하게 내려옵니다. 구조대원은 들것으로 부상자를 실어 옮깁니다. 클럽 내부는 사고에 놀라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구조물이 내려앉으면서 당시 클럽 안에선 스프링클러도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바닥은 깨진 술병과 물로 뒤섞여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물 위에서 하면 그거가 터지고 돼지방 터지고 무너져 내렸을 때는 딱히 뭐 앞을 봐도 무슨 상황인지 몰랐어요. 놀란 사람들과 부상자 사이에서는 비명 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피를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슨 앞발에 그냥 척추인 줄 알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 여기저기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으니까. 사고가 났는데도 클럽 측이 즉시 음악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음악 틀어준 DJ분이 한 30초간 문을 잠는데도 계속 음악을 30초 하다가 노래 끄고 이제. 필사적으로 탈출한 손님들은 밖으로 빠져나오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